주셨습니까? 예, 이 복된 안식일 이른 아침에 또 함께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예, 말씀으로 풍성한 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늘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 주제는 예언과 역사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 마지막 사건들의 완전한 표상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늘 자주 살피는 예. 구약시대의 성경 예.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가장 또 정확한 그런 쉬운 표상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고 최초의 성경으로 기록된 모세오경 이 다섯 권의 책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대 진리인 다섯 천사가 가지고 온 복음의 기별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 점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천사의 기별의 원조는 제가 생각하는 바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다섯 권의 책이 다섯 기별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도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환영예배 때 읽어드린 그 말씀은 다섯 번째 책에 있는 말씀인데 그 기록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신명기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네. 아마 시편은 좀 기록의 내용이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적인 또 음악적인 예술성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 시편의 다섯 권에서도 이 다섯 천사의 기별들을 잘 구별해서 아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다섯 권의 책에 대한 먼저 간단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죠. 예, 방금 누가 말씀하셨네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요. 출애굽기인데. 자, 이것은 뭡니까? 예, 영원한 분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요. 레위기. 레위기는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에서는 뭡니까? 율법은 표준이고, 예. 완전한 성결이죠, 그죠? 예. 거룩함.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민수기. 민수기의 기별은 뭡니까? 이 한자로 쓰면 뭐죠? 예,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책이죠, 그죠? 그 책인데 이것은 몇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입니까?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죠, 그죠? 영원한 분리는 분리인데 여기서는 어디서 분립니까?
애굽에서 불리고, 여기서는 애굽의 속성, 그 속성은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적 단체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의 속성, 속성적 분리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신명기. 신명기는 한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새로운 계명인데,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새로운 계명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되풀이된 반복된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룩함에 대한 속성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예, 완전. 예.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실 때는 영원한 분리, 여기서는 몸이 분리되면서 혼과 육까지도, 영까지도 분리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면 사실은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야 했었지만 그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다시 완전한 속성까지도, 그래서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신명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다섯 책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뭐 예언의 신의 주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잘 들으셔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다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지만 무엇에 의해서요? 대언, 예언에 의해서 서로 연락하고 제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 창세기 책이죠. 창세기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기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 세 부조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으로서, 영원한 복음으로서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무엇이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근간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예,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창세기 책의 가장 첫 단어. 태초에.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 책 제목의 뜻입니다. 태초에.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죠. 그죠? 태초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이 창세기라는 이 제목의 영어는 제네시스인데, 기원, 근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근원.
믿음으로 이삭은 그 복에 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은요, 12개의 복의 등불의 잔의 그 기초를 완성한 부조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복음은 이세 부조와의 맺은 영원한 언약의 복음이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46장에 가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제 야곱이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3절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예. 목적이 뭡니까? 예. 태초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그것이 이 야곱에게 와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에서, 곳에서 이 열두 등불의 신지가 뿌리를 내렸고, 또 그곳에서 무성한 가지를 내고 큰 나무로 성장하였다.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의 꿈의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년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막 흉년 2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야곱과 그 70명의 부조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아주 자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통로가 될 그런 준비를 마음껏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 17년 정도를 평안히 지내다가 말년을 보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7페이지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의 생애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최후의 행위였다. 이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이 뭘까요? 그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복음의 언약은 뭡니까? 어디를요? 내가 네게 유업으로 주는 그 가나안, 그죠?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꼭 보시기 전에, 이 야곱의 최후의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에 대한, 지금 몸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와서 죽어가는 몸이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켜서, 반드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무덤이 있죠. 그 땅만을 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조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건으로 맺어진 이 언약,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별입니다. 자, 두 번째 책 보면요, 이 출애굽의 경험은 어떤 기별이라고요? 영원한 분리. 어떤 무엇으로부터요? 어디로부터? 예, 세상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창세기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나라, 그 애굽 세상에서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왜요? 이 언약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 다음 과정이 뭐죠?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죠. 분리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죠? 이 몸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동시에 떠나야 됩니까? 마음도 떠나야죠.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에 이제는 구체적인 언약을 받게 되죠. 구체적인,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율법과 그 다음에 성소에 관한 모든 규례들, 율례들, 제도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이 되는 이 레위기, 다음 책 레위기의 거룩함을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 울타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소예요.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성소를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서 성소를 완성합니다. 세우는 것으로 그 분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는 증거로서 성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성소를 세우고 막 준공된 성소에서 그들은 첫 번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는 지금 몇 번째로 지키는 겁니까? 애굽에서 한번 지켰고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죠? 그냥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어떤 가운데 지킵니까? 아주 구체적인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 어떨까요? 첫 번째 유월절과 아주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두 번째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분리에 대한 기념이면서 그 다음 완전한 거룩함의 기별을 다시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두 번째 기별을 마치게 됩니다. 그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절기들,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은 아직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출애굽기에서 끝나고 다음으로 이제 그곳을 벗어나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여정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 직전에 그들은 속죄일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곧바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는 레위기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분리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 네, 거룩함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그 속성과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분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일치하는 것만이, 동질의 것만이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한 백성을 가나안에 두셔서 그들로 당신의 거룩함을 증거하여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기별이에요. 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총회, 즉 장자를 대신해서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들, 그리고 또 특별히 아론의 계보, 제사장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이 한 백성들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대부분의 기록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봉사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그 봉사를 힘입어서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법률은 사실은 어디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이.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기별을, 사실은 시내산에서는 도덕적인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모든 성소 제도에 대한 봉사에 관한 법률들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시내산에서 되었지만 그 기별을 레위기에서 문서화하고 제도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한 백성으로 인치시려는 그 단계가 바로 이 레위기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의 중심을, 통로를 삼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제도들이 가리키는 핵심 주제는 또 뭡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구속주의 희생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구체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출애굽으로부터의 분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건을 맞추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는 연합의 기념의 기념비예요.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이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화, 변화시켜서 완전한 품성화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을 소유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예. 어디를 가지 않고? 예. 돌지 않고 40년을 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행 코스를 갔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본래의 계획입니다. 본래의 계획.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경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으로 말미암아 연기되고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린 책이 뭐예요? 비상대책. 그것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가지 않아도, 열리지 않아도 됐을 책이에요. 이 두 책은. 왜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다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 비상을 위한 예비적 계획 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왜 이 두 책은 예비적인 계획인가? 자,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은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이 수를 의미하는 거죠. 수. 한자라도 보면 우리 어른들은 다 보시면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 그 다음에 예, 수를 나타내는 예, 그 숫자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어서 계산한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서를 보면 이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는 일이 두 번이 있어요. 두 번이 있는데 맨 처음에 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출애굽하고 40년이 광야를 다 돈 뒤에 모든 그 반역과 배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 그것이 마무리된 뒤에 두 번째 계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백성의 수를 세워야 합니까? 왜 세워야 할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현대 진리를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네. 왜 채워야 합니까? 그 숫자가 왜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 가나안 지역. 그 지형을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큽니까? 그 땅이. 아주 아주 작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기초가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로 애굽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본토에 앉히시려는 건데 왜 이들을 불러내시고 택하셨다고요? 왜?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많은 연고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이 각 시대의 사건들마다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적은 수로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자,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몇 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몇 대라고요? 4대 만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애굽으로 보냈죠?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도 가장 그 비옥한 땅, 고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비좁고 또 이 민족이 지금 뭐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이지만 예, 하나님께서 너희로 큰 민족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세상의 열국들에 비하면 뭡니까? 작은 나라. 그런 한 나라로 가나안에 두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을 430년 동안 애굽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열족들이 살고 있죠. 그 열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고 섞일 수도 없고 또요 그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 그들의 죄가 무르익어서 잔이 넘쳐서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그래서 그때를 얼마를 기다려야 해요? 4대, 430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출애굽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기별인 출애굽 운동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수를 시내산에서 세웠어요. 그것은 출애굽한 뒤에 1년 뒤입니다. 정확하게 제2년 1월 20일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죠? 되는데 왜 40년 후에 왜 다시 세웠을까요? 민수기 26장, 27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백성을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자, 시내 산에서 계수된 몇 명이요? 예, 약 60만 명입니다. 62만 5,550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가나안 직전에 이제 제2년 희망찬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포압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네,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
제수된 60만 명이 단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무엇을 받아요? 사형선고를 받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40년. 첫 번째 나라로 발전하는 것은 400년 이상이 걸렸고, 그 당시에는 가장 열국 중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 애굽에서였지만, 이제 두 번째 이 60만 명을 채우는 시간은 40년 만이면 되었고, 장소도 어딥니까? 네, 광야에서. 이제는 다르죠? 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의 역사는 처음 인구조사를 하고 시작해서 광야를 빙글빙글 떠돌면서 갖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인구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민수기의 기록은 끝납니다. 자, 이 민수기에서 있는 이 인구조사는 우리 오늘날 현대 진리에서 어떤 기별을 표상한다고요? 어떤 기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들, 그죠? 예. 복의 근원과 통로를 이루는 백성, 한 백성, 14만 4천인 그들을 표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민수기의 두 번의 계수의 결과가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입니다. 14만 4천인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오차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이 되는 이 중요한 14만 4천인에 대한 기별을 뭐 상징적인 숫자라니, 또 뭐 어떤 설명으로라도 실수를 부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불신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코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왜 이것이 정확하고 중요하냐 하면, 이 조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된 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장과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이 조사는 대제사장과 모세와 또 각 지파의 족장이 입회한 가운데서 철저하게 실시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누구에 의해서 헤아려졌다고요? 천사에 의해서 헤아려진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내려다보시는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조사한 거예요. 결코 그 숫자가 엉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히브리인들은 이 민수기 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브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브미드바르. 그런데 이 뜻이 뭐냐고 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책의 의미는 뭐예요?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광야는 무슨 뜻이에요? 광야. 어떤 땅입니까? 예. 뭐, 사람이 살기에는 참 적합지 않은, 개발되지 않은 그런 거친 땅이죠. 예.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에 나타난 광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장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또요, 더 내려가서 아라비아 땅에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서 보는 그 지도의 광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 번쯤 보셨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가리키는 미디안과 아라비아 땅의 그 광야 지역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그곳을 주제로 한 책의 역사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필수적인 경로가 아닌데 성경에 있다. 자, 방금 이 말씀에 대한 한 예언의 신의 서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22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최초의 아담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무엇이 발표되었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속의 경륜은 어떤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그 말은 뭡니까? 예.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까? 의도하신 겁니까? 네. 죄를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생길 것을 아시고 대책을 뭐 하셨다고요? 세우신 거라고. 그게 사후보안이라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의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그렇게 만들 것을 아시고 뭐예요? 그것을 예비하신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비적인 책 두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죠. 신명기. 신명기 책 또한 예비적인 기별입니다. 신명기의 이 히브리 제목은 뭐냐면 엘레 하드바림. 이 뜻이 뭐냐고 하면 이는 땡땡땡 말씀이니라. 아시겠어요? 이는 땡땡땡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제목의 의미예요. 이 의미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미 있는 말씀들, 이미 주어진 말씀들,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되풀이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이미 있는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첫 번째의 율법은 출애굽 제1년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구율법이 다시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 40년이 다 지나서 모든 반역과 배도의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예, 사형 선고를 받았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그 숫자가 채워졌을 때, 인구조사가 막 끝났을 때 11월 1일 이 신명기가 낭독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되풀이 되었죠? 되풀이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신명기의 의미는 율법, 명령, 계명의 반복, 되풀이. 영어로는 좀 달라요. 영어로는 이 그리스어나 영어는 제2의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해석인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율법을 받은 두 번째의 백성들. 네. 그것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주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주석인데요. 네, 시간이 조금 넘어가는데 네,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1장 1절 주석에 보면 신명기를 주의 깊이 연구하라 했죠. 자, 누가 좀 첫 문단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 되고 있다고요? 되풀이 되고 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다 많이 연구하라. 그 다음에요? 우리들에게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이 책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칭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 왜요? 신명기의 법이 사실은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다 선포되었고 레위기에 또 기록되어 있고. 네. 신명기는 사실은 그 지나온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경험되었던 그런 민수기의 역사들을 추억하는 책입니다. 네. 추억하는 책. 그래서 우리는 보다 많이 연구할 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 대한 표상이 다 사실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각 시대마다 이 다섯 천사의 기별들은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쉽게 지금까지 배워온 책들이 바로 이 책들이에요. 자, 왜 반복되어야 했는가? 왜 되풀이되어야 했는가? 세대가 뭐 했다고요?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어요?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태어나고 뭐 그렇습니까? 두 사람 외에는 전부가 싹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서 뭐함으로? 반역함으로 그때 계수되었던 백성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이 그 기별을 통해서 언약 맺을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뱃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이 율법을 누가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모세도 사실은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허물로 죽었어요? 뭐 때문에? 두 번째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40년 광야를 돌고 다시 가나안 직전 가데스에 왔을 때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명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아론은 죽었고 모세도 죽었어야 했어요. 모세가 아론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 제40년 5월 1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 낭독되고 있다고요? 40년 11월 1일.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모세가 살아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부족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아직 부족했어요? 이 신명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명기 때문에. 신명기는 11월 1일에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홀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그것을 증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지금까지 유예되어 온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세대가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복음을 그냥 수일이면 여러 날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은 연기되었고 지체되었어요. 자, 죄와 구세주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야? 죄와 구세주 어느 게 먼저입니까? 동시에요? 동시에도 순서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화이트주석 3장 15절 주석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죄가 있자마자 뭐가 있었다? 구세주가 있었다. 죄가 없으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준비는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자,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칠 사람은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일어날 이 사건들 때문에 그의 생명은 40년 그리고 죽을 그 시간보다도 수개월 유예되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다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증거를 누구에게요? 이 세대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떤 분리가 필요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도 분리해야 한다고요? 속성, 뿌리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이 아론이 죽을 때 40년 5월 1일에 죽었는데 왜 그때 이 신명기까지 다 하고 죽으면 안 됩니까? 왜 그때 신명기가 선포될 수 없고 왜 신명기가 그때 기록될 수 없었을까요? 민수기서를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는 이 요단에서의 배도 사건, 그 다음에 그 배도 사건의 원인이 누굽니까?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유혹했죠? 미디안.
발람의 계교에 빠진 미디안. 그래서 이 배도 사건을 일으킨 이 미디안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배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40년 전에 선고받았던 그 60만 명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바로 요단에서의 배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도 사건에서 그 사형 선고자들이 집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미디안도 심판하고 그 일이 있고 총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거룩한 한 백성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기록될 수 있다고요? 율법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들, 이 신명기, 마음의 율법이 기록된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새긴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이 품성에 기록된 이 마지막 한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이 후속의 경륜을 모두 마치시려는 그런 계획을 이 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율법을 모두 기록한 후에 신명기를 기록한 후에 총회 앞에서 열두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맨 마지막 33장이에요.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기록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복음이 끝나요. 이들에게 이 열두 지파에게 선언된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참 매 집회 때 이 설교 예배를 마치면서 그 축복의 선언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울먹울먹 거립니다. 얼마나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 때에 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점점 깊어져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참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적은 무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심을 깊이 감사하시면서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